네, 함께 교재를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베이직이에요. 두 번째가 언두잉 체인지즈 쪽 중에서 13개까지 있습니다. 한 에피소드 하나에 하나씩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모듈을 설치하라고 VS 코드 설치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 설치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Git 렌즈하고 그리고 또 뭐였나요? Git 그래프하고 두 가지 설치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ZSH 쉘 요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없다고 해서 수월 못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걸 설치하시면은 아무래도 저하고 똑같이 진행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좋은 점이 있죠. 그래서 교재를 보시고 첫 번째부터 항목을 쭉 진행해 나갈게요. 바로 영어로 돼 있다 하더라도 그냥 쭉 이거 그냥 해 나갈 텐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영어가 조금 내가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 있으면 우리가 영어로 만들어둔 교재가 좀 있어요. 초급 3년차의 영어의 구조 A가 있죠. 그리고 초급 4년차의 영어의 구조 B. 여기 빠져있네. 링크도 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등 1년차의 영어의 구조 C가 있죠. 그리고 중등 2년차에도 있습니다. 2년차에 있는 것이 D 있고 중등 3년차에 E, To Mark a Marking Bird 이렇게 해서 5개의 영어 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존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던 영어랑 많이 다를 거예요. 그냥 기존 문법의 10분의 1을 줄여서 압축해서 초압축 강좌예요. 그래서 굉장히 영어를 뭐라고 해야 되나 쉽게 읽고 쓸수 있도록 문법을 새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구조, 영어의 구조, A부터 E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로 교재에 들어올게요. 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게 뭐냐니까 이런 My Git Repo라는 걸 만들고 거기다가 index.html 파일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런 걸 데이터를 넣으라는 거죠. 그죠? 그대로 해보죠. My Git Repo 먼저 My Git Repo 만들고 그죠? ls 해볼까요? My Git Repo 만들어졌나요? 만들어졌네. 그럼 My Git Repo 들어가고 다음에 코드에서 여기 있는 파일을 열자. 이렇게. 그러면 VS 코드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우리가 만든 마이길 리포 디렉토리를 열겠죠? 그죠? 열린 것이 요건데 지금 현재 마이길 리포가 제대로 하나도 안 열렸네요. 닫고 다시 한번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VS 코드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하고 있나요? 지금 왼쪽에 있는 화면들은 요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마이젯이라는 걸 깔아놔서 이렇게 된게 그러니까 배시 쉘이 아니고 지금 제시 쉘입니다. ZSH 쉘이에요. 약간 다릅니다. 많이 다르진 않아요. VS 코드에서 오픈 폴드 해서 마이길 리퍼 코드 다음 명령어 이렇게 했을 때 VS 코드가 제대로 열려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대로 안 열렸어. 제가 수동으로 열었습니다. 마이길 리퍼 디렉토리에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죠. 만들고 그런 다음에 뭐라 해야 되나요? 여기 있는 것을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복사하고 카피 그런 다음에 붙여놓고 그다음에 다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 요거죠? 요것도 맞아 복사해서 붙여놓고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밑에 있는 요게 자동으로 들어가요. 킨들 에디션 요건 지워야 됩니다. 지우고 그다음에 포맷도 새로 포맷하고 여기 실제 동작하는지 보려면은 라이브 HTML 돌려보면 되겠죠? 조금 올려서 지금 라이브 HTML이 동작을 안 시켜놨네요. 이따가 라이브 HTML 돌려서 이게 실제 웹 페이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별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일단 돌려놓 보죠.
그것이 첫 번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게 뭔가요? Git 리파지토리를 initialize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initialize 하는 것은 요겁니다. Git init. 요 명령어죠. 그렇죠? 그래서 Git init 하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Git init. Git init 하더라도 initialize. 지금 뜻이 initialize the empty git repository 해서 쭉 만들어졌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git init 하고 나면 요게 하나 딱 생겼죠. 마스터. 그럼 물음표가 하나 딱 있어요. 그죠? 마스터라고 하는 요것이 생겼다는 것은 이게 지금 이제 이전에는 이게 git repository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게 git repository란 말입니다. 그리고 물음표가 하나 있다는 것은 요게 하나 있다는 거죠. 이게 u. u라고 하는 것은 언트랙트된 파일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죠. 그것도 여기 왼쪽에 있는 두 번째죠. 얘 이름이 뭐라고 했나요? 소스 컨트롤입니다. 소스 컨트롤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인덱스 HTML 돼 있고 U로 표시돼 있고 지금 체인지 항목입니다. 체인지 항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 HTML에 여기 뭐 플러스 돼 있는 부분이 있죠. 플러스 부분을 클릭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애드 하는 거예요. 스테이지 하는 스테이지가 뭔지 이 용어들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git init 했고 다음에 git status 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같이 진행합니다. 터미널 방식도 이렇게 보고 터미널 방식을 이게 지금 여러 개가 지금 잘안 먹히고 있어요. 그럼 요거는 얘는 일단 닫아놓고, 닫아놓고 여기서 열어서 보자. 그래서 똑같죠? git status. VS 코드 안에서 본 겁니다. VS 코드 보시면 이제 브랜치 마스터에 언트랙트 파일 인덱스 HTML 이게 언트랙트 돼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것도 소스 컨트롤에 보면 바로 이렇게 체인지해서 표시가 나고 있죠. 그래서 인덱스 HTML 보시면은 언트랙트. 그죠? 마우스를 올려서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화면에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그만한 글자 밑에 하얗게 표시되고 있죠. 언트랙트 되고 있다는 의미고. 이것을 이제 스테이지에다 담는 명령어를 봐야겠죠. 그게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전에 봤던 내용이고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고. 언트랙트 파일이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이따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git add index html 이걸 넣죠. 이것을 add html 여기 이렇게 넣으면 밑에 그 같이 복사되잖아요. 밑에 줄은 제거하고 이것만 git status 하면 지금 요 status 표시되고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왼쪽에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우리가 git 스테이터스를 안 보더라도 왼쪽에 있는 이 소스, 저 소스 패널 이것만 보더라도 다알 수가 있죠. 그죠? 이게 간단한 것이고 좀 있으면 좀더 복잡한 것들도 굉장히 짧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스테이징 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스냅샷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볼까요? 자, git commit, git add, 다음에 git commit 요 단계 같이 진행하도록 구성합니다. 우리가 지금 add 안 했죠, 아직까지? git add index.html.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add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플러스 기호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기호 하면 자동으로 add가 돼요. added 됐죠, 이제. A. 그래서 added 됐고, 그 상태에서 지금 staged changes 돼 있잖아요. staged changes에 index.html이 들어있습니다. 좀 전에 밑에 changes에 있던 index.html이 위에 staged change로 넘어갔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 지워버리고 git commit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제 commit 하는 단계죠. 거기 요 위에 있는 두 번째 요 commit 체크 표시입니다. commit이 어떠죠? commit 누르면은 메시지를 뭐라고 넣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 메시지 뭐라고 넣으라고 돼 있나요? 여기서는 지금 넣으라고 돼 있는 부분이 딱히 create index page 이렇게 메시지를 넣으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다시. 그럼 다시 내려가서 create 응. 이거 지워버리고 create index.html
메시지. 이렇게 해서 하나의 한 팟을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스 컨트롤에 아무것도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체인지즈도 내용이 없고, 스테이지도 돼 있던 내용도 없고, 짧은 순간이지만 여기 왼쪽에 있어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많이 바뀌었어요. 자, 그럼 이제 커밋을 볼까요? 커밋 보시면 이제 create index.html에서 우리가 커밋한다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고 있죠. 그리고 열어보시면 index.html에서 plus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파일 히스토리 열어보시면 create index.html. 그죠? 요게 지금 뭐라 메시지가 뜨고 있죠? 마우스를 올렸을 때 뜨는 메시지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밑에 브랜치가 있죠. 브랜치로 보시면은 이제 master라는 브랜치가 보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어요. 이 아이콘들 각각의 의미도 지금 마우스를 올리면은 다 표시가 나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어보시면은 브랜치에서 master 브랜치고, master 브랜치의 create index.html 이게 커밋입니다. 각각의 커밋이죠. 위에서 봤던 커밋과 같은 겁니다. 요 같은 커밋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트와 스테시와 태그 서치 컴페어 밑에 있는 4개는 아직까지 우리가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죠? 짤막하긴 합니다만 여기서 아주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지금 우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정리를 우리가 좀할 겁니다. 무슨 정리를 하냐니까 여기다가 표시를 할까요? 아니면 여기를 할까요? 자, 여기 git이죠. 그죠? git에서 보시면은 제일 먼저 요 단계, 그러니까 요 단계 두개 단계입니다. 요첫 번째 단계, 요게 우리가 언트랙트 단계 파일이죠. 그죠? 파일이고 언트랙트, 그러니까 추적되지 않은 단계이고, 여기 있는 이 파일들을 우리가 워킹 디렉토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이때 이 파일 모습, 그죠? 이 파일이 이러한 단계에 있을 때를 워킹 디렉토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요것을 add 했을 때, 그죠? add 표시를 이렇게 할까요? add 하면 이제 요게 스테이지드 단계, 그죠? 밑에다 쓰는 게더 낫겠구나. 언트랙트에서 스테이지드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요때를 우리가 스테이지드 스냅샷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의 파일, 그죠? 파일의 모습입니다. 이 파일은 여기다 적어놓을까요? 파일의 모습은 Untracted 상태에서 Staged로 넘어가게 되고, Staged 단계에서는 우리가 Staged Snapshot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죠? 그리고 이 Working Directory와 Snapshot 이두 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Git Status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이제 Command Git Status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바로 Working Directory 상태와 그리고 Staged Snapshot의 상태. 요두 개의 상태를 우리가 볼때 git status를 명령을 넣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commit을 하게 되면 commit을 하죠. commit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committed 단계가 되죠. committed는 committed snapsho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git log라고 하는 명령으로 우리가 이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의 상태, 우리가 커밋한 상태의 결과를 보려고 할때 그때는 길 로그를 쓰게 되고, 길 로그가 보여주는 것은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히스토리, 그죠?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 용어를 쓸때 커밋된 것들의 역사를 보자는 거죠. 그죠? 그리고 스테이지 돼 있는 것들의 역사는 git status를 보는 것이고, 또한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의 역사를 보는 것은 마찬가지로 git status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파일들, untracted 파일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add 되는 거죠. 그래서 add를 통해서 staged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가능한 옵션은 ignore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dot 해서 git ignore, add라는 거. untracked 된 것들은 얘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untracted in 파일, 이러한 파일입니다. 파일의 생로병사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떤 파일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얘가 될수 있는 선택 가능한 경우의 수는 두 가지. add가 되거나 git ignore가 되거나.
일이 되거나 스테이지로 가거나 아니면 길 이그노어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길 이그노어는 일단 무시하고 스테이지로 갔을 경우, 스테이지로 갔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파일들, 여기 있는 파일들은 또한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 Unchanged고, 두 번째는 Mod 파일이죠. Mod 파일. Mod 파일에 대해서는 M으로 표시가 됩니다. M이 딱 뜨면은 아, Mod 파일이 되는 거죠. 근데 스냅샷에 스테이지드 상태에 있는 파일은 상태는 두 가지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거나 혹은 마드 파일드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그리고 이제 파일이 이제 커미트 된 상태입니다. 커미트 돼 있는 상태에서의 파일들, 이 파일들의 상태들도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그냥 여러 가지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헤드 상태가 있거나 헤드가 들어가 있거나 혹은 아니거나. 그죠? No, 헤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커미터 돼 있는 파일의 상태. 그죠? 그래서 얘가 하나의 묶음이 되고, 그리고 얘들이 여기까지죠. 얘가 또한 하나의 묶음으로서 우리 처리를 해요. 그래서 git status를 통해서는 얘네 둘을 보는 것이고, git log를 통해서는 얘를 보는 겁니다. 그죠? 자, 요게 파일들이 파일의 어떤 생로 병사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봤던 요 내용입니다. 그림을 그려놨죠. 파일은 스테이지가 돼서 스냅샷. 이거를 스테이지드 스냅샷입니다. 그냥 스냅샷이라고 하는 경우는 둘로 쓰여요. 근데 커미트된 것도 스냅샷이라고 얘기하고 스테이지에 있는 상태도 스냅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용으로 쓰인다는 거. 그리고 이제 리파지토리 히스토리 보는 거죠. 이게 긴 로그잖아요. 긴 로그로 보는 방식이 VS 코드에 다시 들어와서 여기서 git log 보면은 여기 있는 이 파일, 지금 우리 커밋한 결과들이죠, 그죠?